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한글날을 기념해서 이 스튜디오, M 스튜디오, 그리고 오늘은 V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 또 I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한글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한글이라는 의미가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 우리가 옛날 사진도 없고 또 비디오도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글로 적는 것이 유일한 정보 저장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런 방송, 방송 뉴스 이런 것이 없었던 시절이 무려 6천년, 성경 역사로 보면 6천년, 과학으로 보면 하여튼 인류 역사 동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그 중국 글씨, 우리가 이야기한 한문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글을 못 적으니까 또 못 읽으니까 이것을 그 만들어보자 해서 한 것이 한글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는 모바일 폰, 스마트폰으로 보는 정보처럼 우리가 비디오를 적는다고 하면, 그런 소식을 알린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 그것이 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제 노트북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나운서와 자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런 그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기술이었다.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문가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그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일반인들은 이런 방송을 할 수 없었을까? 또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한문이 어려워서 한글을 개발한 것처럼 방송에 해당하는 그동안의 기술이 사실은 쉽지 않아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디오 정보 보여줘야 되는, 냉각탑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버추얼 소위 그 스크린에다가, 실제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이 스크린은 이것이 그 비디오 월이라는 건데, 비디오 월, 그 손석희가 하는 월 같은 것을 그림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림, 버추얼로, 다름의 장비로 이렇게 해서 마치 여기가 그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다 버추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을 사실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세 개의 스크린, 새로운 표준,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 개의 스크린을 가상 칠판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과 같은 이 아이스튜디오 메뉴 환경, 여러분이 볼 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카메라가 하나, 둘, 또 노트북, 또 스크린 이런 것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걸 조화롭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지금 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 화면에 다른 배경을 넣어서 다른 카메라를 넣었을 때 새로운 또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의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항상 프레젠팅 하는, 그 보여줘야 되는 정보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교실과 또 미팅룸과, 우리 뭐 영어로는 허들룸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곳에서 하는 강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일주일에 걸쳐서 한글날 특집 비슷하게 이 글로 쓰던 시대에서 동영상으로 쓰는 시대의 제품들을 복잡성과 기능과 단순성을 놓고 E스튜디오로부터 M스튜디오 그리고 오늘 I스튜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I스튜디오가 왜 우리가 V스튜디오가 왜 우리가 M스튜디오 E스튜디오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비디오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세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스튜디오는 전혀 이 스튜디오 기술을 모르시는 분들이 전혀 방송을 모르시는 분들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만 가지고서도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 스튜디오에 있었던 그 기능들을 활용했을 때 강사는 노트북을만 가지고 혹은 컴퓨터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정보 없이 파워포인트만 올려서 또 조금의 더 비디오나 핸드폰을 찍어온 것들을 갔을 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든 것이고 M스튜디오는 버추얼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여러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때 아주 단순하게 하자. 여러분 그 뉴스를 보게 되면 9시 뉴스 보면 이제 아나운서 이렇게 있죠. 저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이런 이제 9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잠시 그 어깨거리가 바뀌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다른 이런 두 개의 모니터는 없죠. 여기에 것만을 같이 썼는데 그러다가 이 화면이 큰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큰 화면으로 해서 여기다 뉴스를 보이다가 다시 이 화면이 없어지면서 아나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사실 그동안에 방송에 썼던 스위처 믹서 기술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다양한 것을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림에서는 지금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를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송국처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것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혼자서 저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을 보이는 이런 환경입니다. 지금 여기 늘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냥 이런 카메라 환경에서 제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버추얼 공간에서 보이고 있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그 책상 또 스튜디오들은 3D Max나 마야라는 그래픽 편집기로 만드는데 문제는 이 3D Max들을 여러분이 다 만들어 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3D Max를 하지 못합니다. 조금밖에 못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도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방송국에 쓰고 있는 사실 이 스튜디오 제작이라는 과정은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마치 한문이 어려워서 한문을 쓰지 못한 것처럼 이런 방송 기술이 어려워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제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D 정보, 3D 책상, 저 벽 스크린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 약간의 이제 지글링이죠. 지금 아침이라서 해가 뜨고 있는데 뜨다 보니까 제가 방에서 하다 보니까 저 뒤에 그린에 햇빛이 들어와서 약간의 이런 것이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3D 정보가 없이 이런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사용하는 이 스튜디오들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제작 툴
화면을 제공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다양한 방들을 지금 뭐 KBS, MBC 등 스튜디오가 한 10개 이렇게 있어서 스튜디오 1, 스튜디오 2를 쓰고 있고 그 스튜디오에 가서 장식을 바꾸게 되는데 여기서도 스튜디오가 한 50여 개 방, 뭐 앞으로도 계속 제공하겠지만 뭐 더는 별로 리퀘스트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스튜디오에서 이 그 사각형 방, 오각형 방에다가 아까 보여준 것과 같은 그 모듈라 형태, 다림의 특허 기술 중에 하나인 이 모듈라 스튜디오 제작 기술에 의해서 책상은 책상대로 또 벽은 벽대로 이렇게 다 갖다 조립을 하게 하고 그들 모듈들을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만들었어도 되지만 거의 만들지 않아도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 아이스튜디오나 V스튜디오 안에서 변경, 수정, 색상 변경을 3D Max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1차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와 V스튜디오는 3D로 이런 오브젝트, 여기 있는 책상이나 바닥이나 이런 것을 다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엘리먼트 안에서 저 책상이나 바닥을 바꿀 수 있는데 만약 제가 바닥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즉시 그 바닥의 느낌이 바뀌고 이 칼라조차도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도록끔 만든 방식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 즉 책상이나 벽이나 이런 모니터들을 변형시킬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 거를 키우거나 그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형을 쉐입을 아주 자세하게 변경시킬 때는 3D Max로 가야 되고 그런 Max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 제작하는 것은 Max를 약간 알아야 되게끔 이렇게 해어 있습니다. 해가 또 떠서 조금 더 이쪽에 이제 조명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조명에 크로마키죠. 이 크로마키를 이렇게 지우면 되게 쉬운 크로마키를 제공한 거죠.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누구나 초보자가 그걸 바꿀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들에 의한 그 여러 기능들 즉 크로마키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크로마키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없애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을 통해서 방송 전문가들만 했던 기술을 이제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체 방송인이 써야 되는 기술을 일반인들 쓰는 기술로 만들었다.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정말로 작은 기능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EMI는 일반인들용, V는 방송인들용으로 나누어서 제가 항상 iStudio와 M스튜디오를 대중적 형태로 V스튜디오는 조금 전문형으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V스튜디오는 운영자가 운영을 해주는 아까 같이 그 A채널에서 이거 할 때는 여기에 앵커와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지금 이 EMI에서는 발표자가 다 할 수 있다. 물론 운영자가 있으면 항상 도움이 되는 거지만 V스튜디오는 운영자가 중심으로 되게 해 있고 EMI는 혼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편집 가능한 3D 스튜디오 안에서 그것들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과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만약 이 모니터가 지금 위치를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여기 다 프로그램이 보여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안에서 그 모니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혹은 이 커브를 줘서 이렇게
그 회전을 하거나 이런 것이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필요에 따라서 바로 그 위치나 배경을 변경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기능이 바로 이 iStudio, V-Studio의 기능이 되어지고 이런 편리한 기능 때문에 방송이 매일 다른 형태로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림에서는 이 스튜디오를 그린으로 공사하는데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이 그린 스튜디오 벽공사입니다. 이 벽공사를 조립식으로 하는 크로미디오라는 것도 개발해서 여러분이 1-20분이면 다 어디서든지 공간만 있으면 전문 스튜디오처럼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 또 콘솔 데스크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렇게 데스크를 멋있게 하면 되지만 실제 기능적으로 보면 이렇게 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립형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해서 이 방송국 대중화, 이제 방송장치는 더 이상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미팅룸에서도 또 여러분의 교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에 대한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의 변환, 스튜디오를 만들고 배치 또 그 안에 데코레이션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PD들이 카메라 위치를 배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그 이 iStudio에는 12개의 카메라 배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카메라1이다 그러면 카메라1이 나오고 그 카메라1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에 제가 카메라1에서 다시 절로 들어가서 그 카메라를 잡고 여기 있는 카메라 지금 여기 메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카메라에서 이 자유롭게 줌인이나 줌아웃을 통해서 마치 스튜디오의 가상 스튜디오의 안에서 움직이는 카메라가 실제 카메라에서 카메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방식을 트랙닉스 기술이라고 해서 이것은 2000년 초에 한 12-13년 전에 다림에서 특허를 낸 세계 최초의 트랙리스 기술로 이것을 국내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실은 다림의 기술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비록 국내만 특허를 냈지만 어쨌든 전 세계의 버추얼 스튜디오 회사들은 다림의 특정한 이 기술 사용에 대한 것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카메라의 위치를 잡으면 각 카메라의 위치에 그 변화를 이제 자동으로 지능적으로 이 운전자 없이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능형 PD 기능이라고 해서 자동 스위처 기능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림의 또 하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약간의 크로마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크로마키 세팅을 조정해 보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것이 조정되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죠. 메뉴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위에 거는 지금 저 태양이 아주 밝게 지금 되고 있어서 이 그 브라이트니스를 이렇게 조정해 주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시간으로 크로마키 하는 것도 강의 방송 중에 바로 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림의 iStudio V-Studio다. 방송급 크로마키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서 방송, 스마트,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 아프리카들을 여러분이 혼자 방송국처럼 아무런 운영자 없이도 할 수 있게 만든 편리한 기능, 그 안에서 방송의 컨텐츠를 변화시키거나 스위칭하거나 하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해서 만약 제가 이 자리에다가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크로마키를 보이면 이런 크로마키 환경이 되죠. 이 크로핑을 해서 여기 넣고 있는데 이렇게 스위칭을 노트북의 거를 보이거나 또 다른 카메라 혹은 이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변하거나 하는 스위칭이 자유자재로 누를 때마다 변경이 되게 되어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가상 전자칠판
세 개에다가 학생들 외부형 있는 분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다림의 V스튜디오, I스튜디오 되겠습니다. V스튜디오는 3D Max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것까지 제공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한한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I스튜디오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방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방송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제공되고 있다. 그것이 I스튜디오다. 거기에는 무한한 스튜디오의 제작과 무한한 장면 변화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변경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러한 MBC, KBS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송 문화를 대중화시키려는 다림의 노력은 방송의 V스튜디오 외에도 I스튜디오가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노력, 여러분의 새로운 정보 문화 시대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나눌 수 있고 공유하고 또 여러분이 참여하고 같이 그것을 나누고 개방하는 오픈형 이 정보화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